아, 맞구나. 계약 안 했어? 제러님은 몇입니까? 뭐가요? 아니, 3월까지 놀아? 무슨 계약이 3월까지야! 아니, 방학이 언제 했는데? 방학이 12월에, 요즘은 방학이 3개월에요? 2월에 하잖아요? 2월에 하나? 아직 멀었네? 야, 12월에, 12월 중순쯤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아마도 크리스마스 끝나고 했을 거 아니야. 제발 좀 초딩 새끼들은 좀 쳐자요. 내 방송 보지 말고 부탁입니다. 제발, 제러님 방송에서, 쟨 내 방송에서, 제발 초딩들이, 제러님! 제러님 기회 좀 해주세요! 제러님 기회 좀 해주세요! 이러지 말라고요. 좀 쳐자, 제발 부탁이야. 암 걸리게 하지 마, 제발. 아, 오늘 본캐 왜 이렇게 다 졌냐? 아, 나. 오케이, 가자. 얘 미드 누구야? 다이애나구나? 아, 유튜브. 아, 오늘 거는 좀 살짝 재미없었고. 아마 내일께. 아마 내일께 올라. 아, 저 선생님! 아, 저 선생님! 아니, 저 선생님. 어? 이분.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조선님, 조선님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나 키 182야 이 새끼야. 존나 크다고요. 반올림에서 175.8입니다 사실. 이번에 쟀는데 178이 아니더라고요. 158, 175.8이에요. 제발 팸에 보내지 마세요. 저한테 부탁인데 제발 좀 팸에 좀 보내지 마요. 역겨워요. 대화 내용이 다 찌질해. 대화 내용이 뭐냐면은, 제너님 안녕하세요. 아, 저는 제너님의 팬이에요. 제너님 초코바 하나 드실래요? 아 맞아, 내가 이거 팸을 보여줄게. 아 네, 그 이번에 라이즈 그거 한 거 잘 봤어요. 내가 왜 팸을 안 읽는지 님들이 직접 봐봐요. 어디지? 잠만요, 내가 찾아서 보여줄게. 기다려봐. 이 새끼 이거 나한테 초코바 보낸 새끼 어딨어 이거. 제너님 초코바 드실래요? 이런 새끼 있을게 어딨어? 내가 이 새끼 봤는데? 어딨지? 아 내가 여기 끝나고 보여줄게. 아니 갑자기 나한테 갑자기 아 닥쳐님 고맙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아니 미친놈이 갑자기 그 초코바 제너님 초코바 드실래요? 하는 거야. 그래서 어? 나 초코바 좋아하지 이랬는데 이 새끼가 지쳐먹는 초코바 올리면서 제너님 맛있겠죠? 이러고 있어 이 개새끼 이거! 응? 제 팬들의 패면은 안 봐요. 혐오스러워요, 이젠. 제발 부탁인데, 아, 안 보내줬으면 좋겠어, 그냥. 어, 이 새끼 마트 개쩌는데? 이 새끼 브론즈 새끼 이거, 어? 뭐, 청자나 BJ나야. 뭔 이상한 소리야. 아, 씨, 말 같은 소리야, 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문상 보냈어요? 이름 말해요, 문상만 뺄게. 어디야? 누구야? 이름 뭐야? 문상 보냈어?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문상 보냈다고. 문상 얼마짜리 보냈어? 나와 마주치지 마. 총장 아까우면 보내지 마! 제발 팸에 좀 보내지 마요. 이분이 바텀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믿어보겠네. 요즘은 어우 야 브론즈가 오 야 이거 부캐다! 이 새끼 이거 부캐야! 킬각 예사롭지 않아 이 새끼. 이제 어 아 갑자기 씨발. 이게 바로 현지인가? 이 냄새. 현지 적응된 냄새군. 브론즈 현지인데 이거? 야 근데 저건 존나 깜짝 놀랐다. 아 씨발 심장 멎는 줄 알았네. 아니 요즘 브론즈들은 왜 이렇게 빡세? 딜교를? 딜교 존나 빡세! 아니 얘네 딜교 미친 거 아냐? 하린이가 누군데? 어 하린이가 누가 나한테 보냈는데? 네 제너님 방송이에요. 자 이 현지화되는 방송 여러분들은 지금 전 시즌 다이아 전 시즌 다이아의 현지화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 지금 나 브론즈에서 현지화되는 것 같아. 진짜 브론즈 요즘 지라라님이랑 요즘 많이 해가지고 현지화되는 것 같아. 일단 이거 탑이나 좀 놀러가자. 뒤졌다 이 슈발람. 이거 말파이트 이거 호응 가능하나? 호응 좀. 야 같이 가! 영근아!
같이 가! 영근 이 새끼 영근아! 영근아 기다려봐! 오씨 좀 줘 영근아! 오씨 좀! 영근아! 오씨! 아 나이스! 아 이왕이었으면 키였으면 좋았을 텐데. 오씨 좀 주지. 아 키를 좀 주지. 아 영근 이 새끼 이거 굿. 이거 이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이제 만약 자신의 닉네임을 막 본명으로 지으면은 고소되는 거? 아 나 이 새끼 그렇지 영근아! 딜교해! 나 씻어 먹고 있을게. 근데 영근이 어디도 반이 맞는데? 어 이제 바뀌었더라고. 그래도 내가 예를 들면 영근이 씹새끼 이러면은 저 깜빡합니다. 아 깜빡은 아니고 벌금 벌금. 아 미녀 너무 많아 영근아. 야 이게 무빙이 부캐 같아. 이 새끼 부캐 아니야 이거? 어 이 부캐 같아. 스탠 튀기는 똑같아. 어? 똑같아. 꺼져! 영근아 제발 좀 꺼져. 아니 이 새끼 경험치 다 빼먹어. 영근이 슈발람 이거. 이 새끼 경험치 빼먹지 말라고 이 영근이 이 새끼야. 아 니그르 특정상 그것도 있어요? 아 그래요? 어쩐지. 아 영근이 이 새끼 자꾸 옆으로 와. 괜찮아요 영근이는 제가 방송하는 걸 모르거든요. 아 존나 힘들군. 아니 브론즈 다이앤한테 처발리고 있어 나 지금. 아 영근이 이 새끼 자꾸 미드 CS 먹네? 영근아 그만 와. 미드 됐어. 안 와도 돼. 근데 이 새끼 자꾸 미드 오는 척하면서 CS 경험치 다 빨고 왔는데 그냥 꺼져줬으면 좋겠다 제발. 이 새끼 지금 미드에서 이랩 빨고 왔어. 아이 갱갑을 뭐 이리 팁을 많이 받아. 그만아. 야 마나 이정도 채웠으면 됐어. 마나관리 다 잘되는데 뭐. 나 마나관리 잘해요. 벌써 반 달았네. 바텀 가야지. 이거 원래 브론즈 아이디가 아니었는데 원래는 실버 3이었어요 어 네 다음에 봬요. 나도 팬 가입해야 되는데 별풍 충전하기가 너무 귀찮다. 이거 잡아야지. 어, 이 새끼 와드 방풀인가? 살려줘! 야! 깨틀! 아 야야 잠깐! 이 새끼 일로와. 죽됐다 내꺼야! 아 이거 어시 일단 궁 찍자. 그래 어서와. 뭐 자꾸 인사를 받아달래. 아이 슈발 이런 일단 인사만 해야 돼요 내가? 내 방송에서? 그냥 오면은 닥치고 보세요. 그냥 좀 부탁인데 그냥 오면은 아 재난님 방송이네? 이러고 그냥 봐! 부탁이야. 치명타 스탠틱 신발. 아니 그치 야, 일단 초등님들 안녕하세요 재난님 하면은 일단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재난님 이러다가 내가 아 그래요 어서와요 하면은 그냥 그걸로 어? 그럼 받아줬으면 됐지. 또 아 재난님 닉네임 읽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또 이런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인사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화내냐고요? 화낼만한 행동을 했잖아. 이 새끼들아 화낼만한 행동을 했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착한 어린이들 빨리 중고딩들은 제발 일찍 쳐 주무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슈발 제발 내 방송에서 아침에만 오세요. 이런 새벽 방송까지 내가 중고딩 영향을 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 유튜브 봐봐 이런 얼마나 착해. 재련님 유튜브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해달란 말이야. 야 이거 다 줘. 유튜브에 풀게임 영상이요? 그래 알겠습니다. 뭘 니 블루를 할래? 아 내 블루를 할래 이 미친놈인가 이거? 안돼요 네이블루예요. 간다. 중고딩 빠지면 시청자 반이 없어져요. 상관없어! 그냥 나가! 제발 부탁이야. 시청자 반 없어져도 돼. 아 야 오케이 먹어. 안 먹구나. 아 뭐야.
삐딱구리 뺨치는 뭐야? 아재 말투네 저분? 니 밥줄도, 밥줄도 반 줄어. 초등님들이 나한테 별풍선 안 쏴요! 별풍이라도 쏘면 몰라. 야, 너 전면 있니? 와! 스고이. 스고이. 그 전멸점화 다 뺐어. 어, 시까지 먹었어! 나이스. 좋아. 난 버린다. 50까지 먹었어. 굿. 근데 얘는 다 쳐맞고 핑할을 까네. 아, 핑 안 깔았나? 뭐지? 안 깔았구나. 어쩐지. 저 여기 티어 브론즈 2입니다. 어, 현지 적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제 고향으로 찾아와가지고 이게 지금 고향이거든. 고향을 찾아와가지고 현지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플레이 있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브론즈에서 좀 바람이나 좀 쐬면서 다시 고향으로 좀 돌아가 실력으로. 야, 다이애나는 존나 센데? 오, 공속 존나 빨라. 요거다가 그거 요요무까지 뽑으면은 완벽. 요요무 아니야. 뭔 원래 실력이야. 아니거든? 탑이나 가자. 만만한 건 탑이지. 아! 아, 오씨 좀!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 이 아마 그 다 빠졌죠? 아마 플래시랑 저마랑. 그러면은 원콤 낼 것 같은데 내가? 으악! 뭔 제드? 나 제드 잘해요. 누가 자꾸 내 제드 무시해. 야, 들어와. 새끼야, 들어와! 들어와. 쪼라치 앨리스 있을 것 같아서. 니는 1대1에도 내가 이긴다. 보이기만 해봐. 자하차! 야! 자하! 빠하차! 빠세! 하! 족바세기! 묘지를 깔아뒀구만. 이것까지 먹도록 하겠어. 존나 센걸, 이거? 이거 빨리 딱 이것까지 띄우면은 완벽한 딜. 근데 제너님, 왜 전멸을 뒤에 두고 해요? 뒤가 존나 편하기 때문이죠. 그 이상의 이유는 없어요. 근데 요즘은 브론즈도 핑하다는데 핑하는 30원 바치는 용으로 써요. 여기는 핑하를 생존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바치려고. 나한테 바치려고 300원, 30원 바치려고. 자기 뮤비로 세워두는 거지. 콤보 다 쳐맞고 핑하를 박으니까. 이거 아마 또 올 것 같은데. 그래, 뒤전멸충 무시하지 마! 매드라이프도 뒤전멸이야! 캠키고 방송이요? 야, 캠키고 방송하면은, 어, 시청자 늘지. 나도 알아요. 어머? 오케이! 완벽해! 허접새끼들! 브론즈 이 허접새끼들! 양악이다! 나도, 아까 전에 플레이, 챌린저한테 양악 당해왔어. 너희들한테 화풀이 할 거야. 나도 챌린저한테 양악당하고 왔다. 너네들한테 화풀이 해주마, 씨발. 미안해. 나도 좀 이제, 어, 나도 좀 양악 좀 하자.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앨리스 아니었으면 좋다고요? 아니야. 플래시로 써가지고, 일단 궁 타이밍 딱 노려가지고 다시 썼지. 무슨 내가 앨리스 없다고 내가 솔킷 따고 막 그럴 것 같아요? 양악 수준까진 아닌 것 같다고요? 허니 씨발 양악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양악 방송이라고요. 자, 이제 이거 존나 셀걸요? 치돌이 타론이라서. 딴따란따란 자체 부금. 아, 부금 들어야 되겠다. 아, 이 부금이 아닌데? 맨날 슬픔 부금만 들어가지고 이 부금이 나왔다. 원콤! 지아! 야! 지져라! 지아! 안돼! 안돼! 다음에 잡아주마. 존나 똑똑한 새끼. 빨리 끊지. 지아! 자하타타! 지돌이! 이렇게. 완벽하죠? 아, 이불이 올 것 같아. 도망가!
마주치지 마. 존나 쎄 이거. 기분이 째죠. 이 평타 할 때 기분이 아 체리가즘! 약간 이렇게 느껴버릴만한 딜인 것 같아요. 몽콤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많이 하세요. 존나 쎄니까. 아 물론 제 본캐에서는 안 할 겁니다. 부캐로 질게. 어! 나 한다 그래. 야 이거 그냥 궁극기 봤지. 궁극기 박아. 먼저 가 먼저 가. 몸 돼. 내가 뒤에 있을게. 먼저 가 먼저 가. 딸 것 같은데 이거? 어머? 치돌이! 아 야 좋됐다! 접어 접어! 잡아줘! 잡! 그렇게 그는 현지 적응에 완료했고 그렇게 브론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다 라는 개소리를 집어치우고 사실 이거는 변명할 게 없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변명할 게 없어요. 변명할 게 없네. 아니야 그래도 이제 여기서 요일무까지 뜨면은 이제 완벽해. 왜냐면 치명타 치명타랑 공속 공속탈론이거든. 그래가지고 공속 좀만 올려주면은 존나 세요. 아 저 궁이 없어. 궁이 없어서 그래. 나는 남자친구 있는 어? 여자는 안 건드려요. 여자한테 패매가 와도 나는 남자친구 같이 프로에다 프로필 사진부터 봅니다. 그러면은 어? 여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같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차단 버튼이야! 얘 원컵 낼 것 같은데? 핑하구나 얘. 일로와. 오케이! 딜! 존나 아프지 이 자식아! 치명타가 떠가지고 으응! 치명타 개철죠? 이거 치명타 인피 인피까지 살려줘. 너 왜 자꾸 나한테만 치는 뭐야 이거. 어 묘비를 세워뒀네 또. 그래! 자 막타! 아이씨 마이 엘리스 존나 잘하는구만. 엘리스 존나 잘하는걸? 새끼 너같이 너가 씨, 그렇게 잘하면 임마 내가 캐리 받는 것처럼 보이잖아. 아니 누 하린이가 자꾸 누군데 하린이 어? 페메를 씹는데 너 이 새끼 이뻐! 이쁘냐고 너 어 이뻐! 이쁘면 끝나고 볼게 기다려. 평타 빼면 노스모 탈론이라고요? 아니야 여기서 인피까지 뜨면은 요요무에다가 인피 뜨면은 진짜 원컵 모든 챔프 다 원컵이다. 간다! 어딨어? 한 명만 딱 보여봐. 고속연사 보여? 그거는 인피 다음에 가야지. 왜냐면 딜이 지금 없기 때문에. 아 지금 여기 있는 챔프들만 원콤이라지 나서스는 여기에 챔피 여기에 있는 챔피언이 아니잖아요. 바보들아 일로와 일로와 이블리 일로와. 자 치돌이 야 마지막에 너가 마무리해줘! 앨리스! 못됐다. 야야야 앨리스 나 버리니? 앨리스야! 야 임마! 영근이 시절 시부야 새끼 이거! 이 새끼 아니 방금 이거 있었어라를! 이거 갱플랭크 잡는 거 아니야 이 영근이 새끼야! 영근이를 증오 영근이를 증오합니다. 영근이 영근아! 잘했! 잘했! 잘했다! 영근이 잘했다! 영근이 굿! 좀만 더 빨랐으면은 좋았을 텐데 개새끼. 좀만 더 빨랐으면은 좋았을 텐데 영근이. 시끄러우면 나가세요! 예? 내가 내 방송에서 시끄럽게 하는 건데 님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간다. 아 여기 요음은 언제 뜨냐? 아 뭔가 아씨 영근이 레드 줘. 너 불 먹어. 레드 내 거야. 레드가 꼴린다. 갑자기 이럴 때는 레드 먹어야지.
갑자기 레드가 꼴리는 군. 별풍 쏘고 욕해도 강태인가요? 그 저는 아무리 별창남이긴 해도 어? 그러지 마요. 저를 물질적으로 살려고 하지 마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요요모 띄우죠. 요요모 띄우고 인피만 딱 하면은 이제 딜이 완벽한 거지. 저를 사고 싶다고요? 나를 사려면은 집 문서를 저희 어머니한테 드리면은 제가 직접 그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그쪽만 사라지고 우리 집 가정이 거쪽에서 거주하는 거죠. 어때요? 간다. 빨리. 500원이면 충분하냐고요? 이런 씨발 나를 너무 비싸게 사네요. 좋습니다. 500원을 통장으로 보내주면은 바로 제가 그 집으로 왔다가 갈게요. 갔다가 다시 올게요 집으로. 요요무 스탠티까지 딱 뽑고 인피. 아 나 이거 빼자 살짝. 화질을 바꾸면은 버퍼가 없습니다. 원룸은 되냐고요? 아이 원룸은 좀 뿌딘걸? 원룸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어어 어이구 나센가! 쯔앗! 와 죽어라! 됐어. 사실 카미가제 탈론이어서 나머지는 알아서 애들이 처리해줄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어그로 역할. 봐봐요 이렇게 캐림! 게임이 이렇게 빨리 끝났습니다. 짜란! 봤죠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탈론 캐리에요. 네, 앨리스 캐리입니다. 앨리스 하세요. 어? 오! 승급전이야! 내가 딜량 1등이네? 내 캐리다! 딜량 1위는 나야! 내 캐리다!